여러분, 안녕하세요. 조화방 아띠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, 그거 기억나시죠? 영화 속 식물 이야기에 나왔던 그, 레옹이 들고 다니던 그 식물, 아글라운의 말을 오늘 갖고 왔는데, 그동안 많이 컸어요. 컸는데, 이파리가 전에는 이제 말려있다가, 이제 펴진 게 있거든요?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말려 있다가 돌돌돌돌 나오다가 쫙 펴져요. 그게 아마 지금 이거 같은데 그때 좀 밝은 게 새로 나온 잎이에요. 근데 이게 잎이 저는 이렇게 한 대에서 이렇게 나온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옆에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나요, 옆에?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이렇게 옆에서도 또 새 순이라고 해야 되나요? 새 잎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거를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. 벌써 하나, 둘, 세 개. 그리고 이쪽에 네 개. 여기 또 작은 아이 또 올라오네요. 벌써 네 개나 벌써 잎이 새로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아, 얘는 이런 식으로 퍼지는구나. 이 가운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옆에서도 이렇게 또 나오는구나, 올라오는구나. 이걸 또 알게 됐죠. 그럼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보시면은 요잎 있죠? 지금 돌돌돌 말려 있잖아요? 요 잎이 지금 몇주 동안 이렇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, 얘가 성장이 왜 멈췄지?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원래 한번 잎이 이렇게 펼쳐지 시작하면은 며칠 안에 바로 펼쳐지는데, 얘는 계속 지금 몇 주째 이러고 있는데, 그런 사이에도 신기하게 요 밑에서는 또 이렇게 새로운 순이 또 올라오고, 여기다가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고, 여기 밑에다가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어서, 아무래도, 위는 펴지지 않고, 지금 밑에서, 밑에서 힘을 쏟느라고 지금 벌써 네 개나 올라오고 있으니까, 순이, 새로운 이파리가요. 이렇게 보시면 더잘 보이네. 아, 이렇게 보니까 더잘 보이네요. 그죠? 이것도 한번 제가 계속 쭉 지켜보면서 한번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계속 찍을 거예요. 나중에 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, 계속. 오랜만에 아글라운의 말 크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